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아, 오늘 제가 황금소나무를 시집 보내는 날입니다. 전원주택을 신축을 하셔서 정원 조경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 황금소나무가 포인트목으로 매매가 돼서 오늘 시집을 보냅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 자, 이 녀석인데요. 근경은 15점입니다. 15점의 수고는 약 한 1.8m. S자형 곡을 줬고요. 품종은 삼척 사계절 황금소나무입니다. 줄여서 삼척 사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난히 색이 아주 발현이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우리미로나 이쪽보다 훨씬 더 색이 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 노랗다고 해서 황금 사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피를 보시면 홍피죠. 그래서 전형적인 홍피인데요. 이 소나무 변이종들의 특징이 수피가 대부분 홍피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특징이 인위적으로 직간을 만들기 전에는 직간으로 직립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습성이. 이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개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성질을 잘 활용해서 이런 그 곡을 준다거나 아니면 직간목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인위적인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그래서 가부리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수형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조형 소나무에 비해서. 그래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관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곡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쪽에가 이제 수관부 머리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성을 아주 많이 들였는데 R15점이지만 이 녀석 나이가 4반세기 제가 올해 2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 접을 붙여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묘목 나이까지 치면 4반세기가 넘겠죠. 그래서 색상이 아주 발현이 잘 됩니다.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해서 또 마침 저희 이웃에서 저희 농장에서 가까운 거리라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원섭섭합니다. 제가 아주 정성을 많이 들였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 봐드리면 도움이 좀 서로 되시지 않을까 저도 감상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매매를 몇 년째 매매를 안 하고 판매를 안 하고 계속 제가 관리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계신 분께서 매입을 원하셔서 시집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황금소나무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